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예요. 오늘은 여기 뒤에 설치된 역조명 여과기의 스폰지 필터를 청소를 해보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한 달 사용 후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폰지 필터를 청소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스폰지 필터가 역조명 여과기의 입수구인데요. 물이 이렇게 빨아들어져서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가는 형태예요. 조면 여과기와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쪽에서 물을 흡입하기 때문에 스폰지 필터에 많은 이물질이 낄 수 있어요. 대신 청소는 여기만 해주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점이 조면 여과기의 단점을 보완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한번 꺼내볼게요. 살살 돌리면 이렇게 쏙 빠지고요. 슬러지가 많이 껴있으니까 최대한 살살 빼주도록 할게요. 스폰지가 총 3개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스폰지도 살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슬러지가 엄청 많이 끼어있죠? 제가 설치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 처음 청소하는 건 아니고요. 한 세 번째 청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폰지를 담아왔고요. 이 통 안에 어항물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스폰지 필터를 씻는데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들이 박테리아들을 다 사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염소가 제거된 물로 필터를 씻어주는 게 좋아요. 이대로 스폰지들을 조물조물 씻어줄게요. 안에 들어있는 파이프도 분리를 시켜주고요. 스폰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까매졌어요. 와, 역조면 여과기의 위력을 볼 수 있네요. 이거를 스폰지 국물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물은 버리고 한 번만 더 헹궈줄게요. 잠시 스폰지는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까만 물은 처음 봐요. 다시 한번 헹궈줄게요. 스폰지 필터를 청소하는 이유는 스폰지를 오래 쓰고자 함도 있고요. 이 슬러지들이 결국 수류를 막게 되면 여과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스폰지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너무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립을 해줄게요. 이제 다시 장착을 시켜줄 거고요. 항상 이 맨 밑에 있는 게 잘 안 껴지는데 일체형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걸 얹어주고 위에 거를 껴넣어줄게요. 여과기도 가동시키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은 수중 모터에 발열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따뜻한 물을 유지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단지 여름에 좀 걱정이에요. 아마 쿨링팬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항의 온도는 약 27도 정도예요. 다른 어항에 비해서 1도에서 1.5도 정도 높은 상태이고요. 또 이게 역조명 시스템이다 보니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이곳만 청소하면 되는 점은 정말 좋은데 이렇게 순환해서 위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슬러지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그냥 남아요. 부세에 식물 줄기라든지 커다란 새우 똥이나 보거 똥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될 때까지 바닥에 그대로 멈춰 있고요. 저는 사이펀을 통해서 이런 슬러지들을 빨아 올려줘서 간단하게 청소를 해주고 있지만 사이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바닥에 쌓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조면 여과기에 수류가 생기지 않아서 전에 이 콩돌을 심어줘서 수류가 생기고 용존 산소량을 확보할 수 있게 보완을 해줬었는데요.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나니 크게 아쉬운 점은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 역조면 여과기의 설치 과정과 보완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주세요.
보안 이후에 아쉬웠던 점은 바닥에 슬러지가 쌓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좋은 점으로 여과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사용 한 달 정도라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펀지에 필터를 자주 청소해줘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면 단점이랄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게까지 꾸정물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짠! 오늘 이렇게 역점연 여과기 사용 한 달 후기를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역점연 여과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저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점이 있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스펀지의 꾸정물을 보고 여과력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하게 됐어요. 지금 생이새우들도 잘 지내고 북어들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할 수 있는 어항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도 행복한 물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